졸리비를 왔습니다. 필리핀에서 방금 아까 뭐 로컬 푸드라고 하는 데를 갔는데 어떠셨죠, 세영 씨?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 필리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졸리비 와가지고 베이컨 치즈 버거. 네, 맞아요. 베이컨 치즈 버거. 네, 여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맛있네. 맛 괜찮지? 네. 한국 그냥 기본 맥주 치즈 버거 느낌.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요거는 이제 코코넛 과일을 짜서 슈림프 그리고 해산물도 시푸드 음식인데 네. 먹으면 미쳐 이거. 이거 크리스피 빠따 족발 튀김. 어렸을 때 빠따 맞아 많이 맞았어요. 어 그 빠따인데 다른 빠따. 요거는 필리핀 주식인 치킨. 치킨. 치킨 BBQ. 그 갈릭 버터 해가지고 만든 조개. 어 조개. 요것도 뭐 새우. 요것도 새우. 갈릭 버터 슈림. 그다음에 요거는 갈릭. 요거는 마늘밥. 우리 한번 이제. Let's go. Let's go. Yeah, let's go together. 막 되게 처음 먹어보면 맛있고. 빠따. 여러분들 빠따. 안 맞으면 많이 먹으면 안 된다야. 포함다. 비빔 맛이 너무 나. 한 맛이지. 야, 내 갈비나 먹으러 하자. 삼겹살 먹자. 아, 나 못 먹겠어요, 기분 씨. 얼레디 오더 얼레디 제일 맛있어. 여러분 이거 제일 맛있어. 탄두리 치킨 같죠? 거의 한 열 몇 시간 이제 한번 먹어봐요. 어, 조개 비비다고? 아니 비비는 안 하는데 그 이게 이거 향이 세. 나 안 먹어요. 진짜 못 먹겠어. 아 그렇다 맥주랑 질려야 될 것 같은데 못 먹겠어 진짜 여기 지금. 지금 와 있습니다. 어디 가는 거죠 오늘? 바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형이 요트를 또 빌려놔가지고 뭐 저희 남자들끼리 요트를 타면서 뭐 술도 먹고 여러 가지를 뭐 바다를 구경시켜 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한번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 티셔츠 어디 거냐 물어보실 것 같아서 미리 오디비즈라는 브랜드 제가 만들었죠.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DM 주시면 할인 코드 제가 생성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까지 와서 제가 이거 촬영을 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Morning everyone. We are here in Imong's Lechon. The best lechon in Lapu-Lapu City. We buy big lechon for the Thai person, but we are only sharing. Very good, delicious. Yeah, very delicious. Come on. Very crispy. Come on, let's see. Wow, PIZ. PIZ. Young PIZ.
이제 이게 저희가 살 요트가 아니라 보트도 아닌 그냥 통통배입니다. 요거를 못 먹겠어요. 먹다 뱉어가지고 요거를 사왔는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진짜 맛있어요. 세부에서 먹는 처음처럼과 이 육개장은 이를 말할 수 없습니다. 한국 사람은 햄버거를 시켰습니다. 햄버거를 시켰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기본 내가 봤을 때 햄버거 시키는 30분 걸리는 것 같지? 필리핀 자체가 조금 느리기 때문에. 빅사이즈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비가 와요. 필리핀 날씨 진짜 미쳤어. 필리핀에 오시는 분들 웬만하면 현지 음식 못 드실 수 있어요. 햄버거 맛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와? 한인식당에 왔습니다. 삼겹살 좀 먹어볼게요. 짜리랑 삼겹살. 야, 이거 신기합니다. 여태까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여기 어디죠? 여기 나도 모르는 곳입니다. 완전 로컬. 여기는 그냥 진짜 현지인들이 다니는 네. 시장 바닥. 한번 보실까요? 네. 이야. 야, 여기 있는데 영화. I love 세부. 강아지보다 아니에요? 미리 리한 잔. 오케이. 100리터. 시부에 왔으니까 또 시부 티셔츠 하나 장만했습니다. 너무 핏이 타이트한 거 아니에요? 지금 배인조고 계신 거 같은데요? 정핏입니다. 정핏. 정핏이에요? 엑스라지인데. 네. 완전 정핏. 사실. 4,000원. 그래서 왜 쇼부 봐가지고 깔끔하게 구입하고 바로 가야겠고 있습니다. I love 세부. 세부 일정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우리 또 세부 팀 때문에 즐거운 시간 보내고 한마디. Hello, bye bye. 네. 나중에 세부 놀러 오시면은 동영이를 통해서 연락 주십시오. 아, 세부 팀 때문에 오늘 너무나 즐거웠고 세부 일정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세부 오시면은 여기 세부 팀 연락 한번 주세요. 인스타그램 띄워놓을 테니까. 아니 뭐 가이드 쪽도. 근데 나는 가이드가 아니고. 알아서들 오세요. 네, 그냥. 네, 아무튼 여러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세부의 네. 마지막 식사. 세부의 마지막 식사 하러 왔습니다. 소스. 어떠셨나요? 세부 좋았고 주변에 너무 안 좋다 해서 기대를 너무 안 했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저 세영이랑 여행을 오랜만에 갔잖아. 진짜 오랜만에 한 5년 만에. 너무 재밌었고 세븐 또 오고 싶어. 조금 짧았던 것 같아 사실. 한 1박이 조금 더 있었으면 여유가 있었을 텐데. 세븐 음식은 어떠셨나요? 너무 안 맞아요. 나보다 어떻게 비약한 게 넣은 것 같은데 음식이 안 맞을 정도면 응가도 못해서 알아. 고기가 안 맞는 건 처음 먹었어요. 여기만의 특유의 향이 있어가지고 리조트에서 근데 먹으면 리조트에서 되게 비싸지만 아 그러면 맛있어요. 한식당 맛있고 백건이 형이 이걸 좀 볼 수 있을지 안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좀 원래 한 방에 좀 많이 때려서 시키는 편인데 명장 조금씩만 시켜서 백건이 형 미안해요. 이 영상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 씨 많이 이런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분이 안 좋아요. 너무 많이 빨렸어요. 생우 씨는 오늘 어땠어요? 아 정말 좋은 진짜 한 7만 원으로 정말 좋은 경험 너무나도 좋은 경험한 것 같습니다. 승복이 될 것 같아요.